저거 아기 같다. 어디? 저기. 저기 안 보여? 저거 개 같은데? 개? 응, 저 봐봐. 주둥이, 꼬리. 아기 갖고 싶다. 우리 아기 가질까? 미쳤어? 돈이 있어야 애들 키우지. 벌면 되지. 너가? 너 투자 받는다며. 폴라리스 대표님, 자신 없어요? 자신 있지. 라고 말은 하고 다녔는데 모르겠어. 잘 모르면 어떡해. 우리 애기는 갑자기 뭔 애기 타령이야. 우리 결혼 빨리 할까? 뭐 왜 그래. 장난이야. 저기요 커플분들, 학교에선 자제하시죠. 야, 수업도 땡땡이 치고 아주 잘한다. 난 교수님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 사업에 집중하래. 그럼 세훈은 뭐야? 뭐긴 뭐야, 가기 싫어서 안 갔지. 연습은 좀 했어? 응, 우리 파트는 어느 정도 마쳐봤어. 그래? 가서 보자. 나 갈게, 저녁에 봐. 그래, 열심히 해. 연우야, 우리 갈게. 어, 가자. 잘 가. 가자.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코딩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드웨어 문제 아닐까? 승민아, 저 렌즈 테스트 다시 해볼래? 어. 연우야! 왜? 우리가 뽑혔어. 뭐? 전국 벤처벌이야! 우리가 뽑혔다고! 진짜? 우리가? 그럼 뭐야? 너 뭐야? 투자 받는 거야, 그러면? 와! 연탄수 갈 거지? 그래, 거기로 가자. 야, 얼마만의 회식이냐, 진짜. 연우야,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 좀 이따 음악으로 와. 내가 쓸 거야. 어? 잠깐만, 우리 애들이랑 먹기로 했는데? 누나, 쟤 우진이까지 다 와있어. 너 축하해주려고 약속까지 다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빨리 말하지. 저녁에 보자고 했잖아. 회사 애들하고 나중에 보면 안 돼? 미안해. 애들하고 회식 잡혀서 안 될 것 같아. 알겠어. 우리끼리 맛있게. 보고 시간 되면 들려. 알겠어. 세호야? 뭐래? 아니야. 가자. 그래도 다들 고생 많았다. 되겠지. 이건 너가서. 솔직히 우리 진짜 뽑힐 줄 몰랐어. 아직 시제품도 없는데. 아주 그냥 아 답답해 그냥. 아주 꼬집고 싶어 그냥. 야, 시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승민아, 뭘까? 기술이지. 센서 기술. 어? 센서 기술은 우리가 뭐다? 아유, 그때 독보적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중국 제품만 누르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들 화이팅 하자. 그래야 다 같이 한잔하자. 어? 폴라리스 석연우 대표님 건배사 한번 하세요. 내가 폴라리스 하면 다 같이 성공하자 하는 거야. 폴라리스 성공하자! 이해해. 거기 멤버들이랑 먼저 축하해야지. 그래도 대단하다.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투자까지 받고. 서빙 로봇이라고? 응. 로봇 이름이 이리온이야. 이리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건가? 어. 언제 올 거야? 우리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 언제쯤 올 수 있어?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알겠어. 빨리 와. 아. 얘들아, 나 잠깐 좀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세호가 오라고 난리다. 어디라는데? 음악에 있대. 갔다 올게. 아. 에, 칸두구 가. 경우야. 어, 경성아. 왜? 꼭 가야 돼? 오늘은 우리끼리 맛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긴 한데 성격 알잖아. 금방 올게. 금방 못 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나 평소에 너한테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이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주면 안 돼? 마시자. 그래, 그게 맞지. 그래, 역시 연호는 경성이가 다뤄야 돼. 한 잔 받아. 형이 한마디만 할게. 연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모두 끝까지 가보자. 어? 당연하지. 우리 모두 끝까지 가는 거야. 파이팅 하자. 너도 일로 와. 어, 와, 갑자기 와. 어서 오마. 그래. 경성아, 오늘은 대표님 말고 예쁜 경성이가 해.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가, 가, 가. 내봐, 내봐. 그럼 우리 이제 서울 가는 거야? 아마도. 넌 어쩔 거야? 만약 서울 가게 되면. 나도 당연히 따라가야지. 그렇지? 통일점이 빠지면 안 되지. 와, 여기를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신입생 때 기억나? 오티 때? 기억나지. 창배 선배가 너 술 먹이려고 그렇게 난리 쳤었잖아. 내가 너 대신 흑기사 한다고. 아우. 너 길바닥에 쓰러져서 내가 구급차까지 불렀잖아. 야, 쪽팔린다. 진짜 흑역사다 그건. 그때 기억나? 너 나한테 고백했었다. 좋아한다고. 아, 진짜 부끄럽네. 그때 왜 그랬어? 몰라. 기억 안 나. 진짜? 근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었나? 아, 그땐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 이쪽으로 가지. 연우야, 난 끝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고마워. 일어났어? 어. 밥 먹어. 어때? 어. 맛있다.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오랜만에 요리해봐서 걱정했거든. 경성아, 저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 어. 오늘은 그냥 쉬자. 단톡에 내가 올릴게. 그래. 미안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아, 아니야. 푹 쉬어. 컨디션 회복해야지. 어. 세호야. 전화도 안 받고. 어제 어디 있었어?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디 있었냐고 지금까지. 아, 민호 형 방에서 자고 왔어. 걱정했잖아. 예? 엎드려 빠치라고 임마! 엎드려 빠치라고 이분들이 자꾸 안다고. 이유 불문하고 일본으로 다 치워. 싹 다 치워라 그래. 알았어? 근데 나 학교 안 가도 돼? 응. 진짜? 너도 안 가잖아. 난 안 가도 돼. 교수님이 알아서 학점 챙겨주시잖아. 나는 학점 이거 보고 챙겨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안 가도 돼. 그래, 넌 그냥 나한테 취집이나 해라. 그럴까? 근데 우리 뭐 시켜 먹을까? 배고파? 응. 뭐 먹을래? 내가 시킬게. 해물찜 어때? 오케이. 어, 맵다. 어, 보통만 시킬걸. 너도 맵지? 어. 난 못 먹겠다. 난 먹을래. 맵게. 나 서울 갈지도 모르겠다. 투자 받으면 서울 간다고 했잖아. 응. 먼저 가 있어. 뒤따라갈게.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공연만 잘 되면 서울 갈 수도 있어. 진짜? 응. 이번 연극제에서 뽑히면 갈 수 있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거야. 우리 사주가 올해부터 잘 풀린대.
왔어? 어. 안녕. 어, 안녕. 여긴가? 생각보다 조그만데. 누구세요? 정우벤처 이사 권세라예요. 아! 아,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일이온을 만들어요? 아, 네. 이제 시제품 만든 단계라서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냄새나요. 엄마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 거야. 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 가족이 투자한 회사니까 잠깐 들렸어요. 왜요? 안 돼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엄마가 투자한 회사들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엄마 스타일인가? 나와요. 어디 가는데요? 나오라면 나와요. 이런 냄새나는 데서 얘기하기 싫으니까. 네. 저희 회사는 투자만 하고 지켜보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죠.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간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큰 기업에서 도움을 주면 기꺼이 받아야죠. 그쵸. 기업이 엑시트해야 우리도 수익이 생기니까. 서울엔 언제 올라오실 거예요? 네, 뭐... 곧 정리되는 대로 가야죠.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마 헤어지고 오는 게 편할 거예요. 내 경험상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항상 끝이 안 좋았거든요. 정리 다 되면 연락해요. 세호야, 나 사업하지 말까? 왜?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우리 괜찮을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 자신 없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극단에 다시 들어와. 연기 못한다고 또 욕하려고 그러지. 넌 연기는 안 되고 내 딱가리 하면 돼. 그럴까? 넌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잠깐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석 대표, 어제 우리 딸이 회사 찾아갔었다면서? 아, 네. 걔가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네. 다른 게 아니라 석대표 연구실을 서울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우리 회사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로 와야 해. 알지? 내가 석대표한테 기대가 큰 거. 네,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곧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하드디스크 너 챙겼지? 어. 오케이.
출발하자. 오케이. 고치. 투자 결정됐어. 벌써? 어, 됐어. 다행이다. 서 대표님. 어, 권 이사님. 커피 한 잔? 오케이. 투자 받은 거 축하해요. 다 이사님 덕분이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성공했다, 우리 대표님. 이제 시작이죠. 자만하면 그 길로 끝이에요. 연호신 잘 될 거예요. 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예요. 엄마도 오기로 했으니까 꼭 와야 돼요. 세호야. 응, 연호야. 뭐해? 애들하고 밥 먹으러 왔어. 저기 이번 주말에 포항 못 내려갈 것 같아. 뭐? 장난쳐? 이번 여행 몇 주 동안 준비한 건데. 미안.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매일 똑같은 소리야. 이번엔 양보 못해. 무조건 내려와. 미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됐어, 끊어. 연우 씨. 아, 네. 반갑습니다. 권 이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호입니다. 여기 계신 최 대표님은 태양광 사업을 크게 아셔. 아마 국내에서 최대 규모일 거야. 그렇죠? 아, 네. 뭐 얼마 안 합니다. 300억 정도? 아,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도 에너지 사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오, 흥미로운데요? 다들 오랜만이네. 어, 아, 오셨습니까?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너희 아버지 오늘 미국 출장 있잖니. 고향 갔다 오느라 좀 늦었네. 대표님, 오셨습니까? 어, 석 대표는 잘하고 있다면서?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열심히 해야 해. 늙으면 야망은 없어지고 욕심만 생겨. 야망과 욕심은 결이 다르거든. 밥은 먹었어? 밥은 됐고, 술이나 마시자. 젊은 사람들 모이는데 나이 있다고 불편한 거 아니지? 대표님도 충분히 젊으세요. 아직도 20대 같으신데요? 안 그래요? 아니요. 어, 내가 올해 50인데 20대라니. 그건 좀 심하다. 안 그래, 석 대표? 아니요. 정말 20대 같으세요. 아, 아, 그만해. 내가 무슨 20대야. 사회생활 잘하네, 석연호. 예쁘시잖아. 미안해. 알겠으니까 그만해. 알았다니까. 뭐해? 아, 직원이랑 잠깐 통화했어요. 내가 석 대표한테 기대가 큰 거
알고 있지? 네, 대표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증명해봐. 네? 나한테 고마운 거 증명해보라고. 어떻게 할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쁘신 거? 아, 잠깐만 기다릴래요? 아니요. 다들 좀 나가주실래요? 석 대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요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우리 엄마하고 연애해요? 무슨 소리예요? 적당히 해요. 그러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만하시죠. 그런 일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야지. 뭐해? 그냥 있어. 세호야, 나 사업 그만둘까? 미쳤어? 진심이야? 너무 힘들어. 잘하고 있다며. 모르겠어.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많이 힘들어? 내가 서울로 올라갈까? 미안. 내가 너무 약한 소리를 했다. 괜찮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야지 누구한테 하게. 힘내. 고마워. 연우야. 권 회장님 찾아오셨어. 권 회장님이? 잠깐만.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 석 대표. 오랜만이지? 예, 여긴 어쩐 일로? 근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아, 예. 얼마 전에 크게 투자도 받았던데. 아, 예,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게 다 석 대표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아,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석 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아줌마까지 상대하면서 말이야. 네? 우리 옆이었네. 바람 났다며. 자네 정말 낮밤으로 열심히 일해?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오해? 됐어. 그런 거 상관없어. 단지
난 자네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내건드리면 죽어. 석 대표, 오늘 밤에 술이나 한잔할까? 오늘 권 회장님 찾아오셨어요.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저희 관계. 무서워? 네. 그 영감탱이는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서로 노터치하면서 지내니까. 아니요. 대표님. 더 이상 이렇게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나 실망시키지 마. 지금 나는 네가 필요해. 죄송합니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투자 철회할 수도 있어.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가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날 버리면 나도 널 버릴 거야. 네가 선택해. 아니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미안해.